이제 우리나라를 지금 경랑으로 몰아치고 있는 이 이재명 씨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챙겨준 토착빌이다라고 우리 저 검찰 구속영장 사유서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임액수를 5천억 정도, 4,895억. 그래서 이 초과 이익 환수조항을 빼서 배임을 저질렀다. 그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을 이제 민간 개발업자한테 몰아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은 지금 이제 이 사람 불체포 특권이 다음 주 27일 날 본회의 저게 있을 거라는 예정이잖아요. 이번 주 내내 이 얘기를 하겠죠. 지금 이 70%가 확보 가능한 걸 알고도 의무를 방기했다. 이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검찰의 입장인데, 지금 왜 구속영장을 신청했냐, 그러면, 정성호라는 분이 지난 12월과 1월에 김용, 정진상, 이화영 전 의원까지 다 쭈루룩 돌면서 다 면회를 갔다는 거잖아요? 면회를 가서 좀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 된다. 흔들리지 마라. 너네만 입 다듬으면 아무 일 없다. 이렇게 단도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입 단속하는 것도 증거인멸입니다. 그래서 증거인멸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속을 해야 된다. 라고 구속영장을 지금 저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판사가 아, 국회의원이니까 체포 동의안이 필요하다. 지금 보시면 의원을 체포하거나 의원을 지금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의원을 그 이번에 만약에 27일 날그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해서 가결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당장 구치소로 가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영장을 심사를 하기 위해서 당장 데려와야 되는데 데려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투표를 통해서 체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체포 동의안을 이 사람이 이용을 안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면 됩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서 판사가 아 이거는 영장 사유가 안 돼. 그러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돼요. 그냥 택시 타고 여의도 오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가면 판사가 보기에도 구속영장을 줄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 체포 동의안을 표결에 붙인 거죠. 그 영장 실질 심사라는 게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전에 97년에 도입했답니다. 97년 전까지는 그럼 어떻게 했냐? 판사가 서류를 보고 그냥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인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실질 심사를 지금 하는 겁니다. 판사 앞에 가서. 그거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거죠. 자, 근데 보시면 이 사람이 계속 뭐라 그랬냐면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 특권이라고 내려놔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너무 깨끗한 사람이라서 이런 걸 이용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얼굴이 두꺼워서 자기 말을 뒤집는 거가 하나도 창피하지 않은 거죠. 불체포 특권 제한해야 된다. 1번, 2번. 자기는 너무 깨끗한 정치인이라서 이거 이용할 일이 없다. 이두 가지를 오래전도 아니에요. 작년에 떠들고 다녔습니다. 작년에 지방선거 때 떠들고 다녔는데 1년도 안 지나서 지금 불체포 특권을 지금 이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까 그 김학의 사건 얘기를 말씀드린 게 요이기 때문이에요. 정성호라는 사람이 가서 요거 했다 그랬잖아요. 요거가 지금 불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 사람 저 검찰을 고발했잖아요, 공수처에다가. 접견 자료를 언론에다 유출한 것은 업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거를 누설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재판 때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건 괜찮은데 이걸 언론에 흘린 것은 업무상 비밀 누설이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김학의 사건 때, 아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이 검찰이 뭘 하려면 합법을 해야 된다. 절차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정성호 관련해서 그 접견 자료를 언론에 흘린 것이 검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다 불법이니까 검찰이 지금 불법적인 방식을 막 동원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사 앞에서 이거는 굉장히 작은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저도 심정적으로 공감합니다. 심정적으로 공감하는데 그 우리가 아까 김학의 사건하고 이 사건을 볼때 그도 우리가 이 공권력의 절차적 그 합법
이런 거를 훨씬 더 중요시해야 될 필요성은 저는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마음이 진짜 이렇게 증거인멸이나 하고 돌아다니는 저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합법적으로 해야 되느냐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죠. 검찰 입장에서 왜 이런 불법을 무릅쓰면서 이거를 흘렸을까요? 왜냐하면 좀 전에 이거 있겠지요. 이거를 지금 구속영장 사유서에다 넣어놨잖아요. 구속이 안 될까 봐. 구속이 안 될까 봐 검찰도 지금 속이 타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언론에 흘려서 보도가 된 다음에 이거를 구속영장 사유 그 신청서에다가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판사로 하여금 구속을 시켜달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게 아니면 구속이 안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구속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을 해놓은 다음에 재판을 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확실한 증거를 못 잡았다는 얘기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정반대로, 이 사람은 그러면 왜이 난리를 치냐? 이 사람은 검찰이 뚜렷한 증거를 아직 못 잡은 것 같은데도 왜 체포동의안에 의존을 하냐? 이 사람은 그래도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판사 앞에 가서 판사가 그래도 그 자리에서 심사를 하는 거니까, 구속 맞네라고 판단을 내리면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구치소로 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그 조금의 가능성도 겁이 나니까 지금 체포동의안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제가 이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지금 정성호 사건을 언론에 흘린 거, 그다음에 김만배를 다시 구속한 거, 그다음에 이거죠. 아까 우리 구속영장 사유서에다가 이런 얘기를 쓴 거. 이것도 지금 좀 이상한 얘기죠. 내로남불 아시타비. 이런 얘기를 굉장히 이거는 좀 정서적인 얘기잖아요. 구속영장 사유서에 이런 얘기를 쓰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법리와 증거로서 아주 냉정하고 탄탄하게 쓰는 게 보통의 방식인데 지금 이런 감성적인 얘기를 하는 거, 정성호 얘기를 흘린 거, 김만배를 지금 저넉달 만에 다시 구속한 거가 우리 국민들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 뭐지? 이거 빳빳한 증거를 아직 못 잡았나?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428억 그 내용이 428을 약정했다는 내용이 그동안 언론을 굉장히 많이 탔는데 이번에 구속영장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배경 설명에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야참이이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답답하실 거예요. 1년 반 동안 지금 이 대장동 수사를 했는데 대선부터 시작했으니까 물론 그중에 일부는 문재인 정부 때지만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물론, 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비리백화점이잖아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지금. 대북 송금 얘기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 대북 송금에다가, 백현동에다가, 정자동에다가, FC에다가, 변호사비 대납에다가, 이 사람은 완전 비리백화점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제일 국민들을 화나게 했던 게, 이 핵심 중에 핵심은 이 대장동입니다. 대장동에서 검찰이 그동안 어떻게 수사했는지가 지금 국민들이 정말 그 더듬이를 잔뜩 세우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상황을 보면 현재 상황, 바로 이번 주, 다음 주가 되겠죠? 이번 주, 다음 주, 그다음에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저는 이 검찰이 자기 능력을 증명해야 되는 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피의사실 공표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 정성호 접견자료 누출도 국민들이 사실 못마땅하지만 참아주고 있는 겁니다. 수사를 제대로 하라고. 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뭐 자기네들이 이렇게 금을 자꾸 밟고 있는데 정말 금을 밟지 않고 제대로 수사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검찰은 정말 수사는 제대로 해라. 이런 마음으로 국민들이 지금 참아주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구속을 시켜야겠다는 거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보다 오히려 구속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입 맞추고 재판 준비하는 거를 막겠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지금 자기네가 좀 모질라면 뭐 구속시키는 게 저는 바랍니다. 구속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사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뭐 증거인멸을 뭐밥 먹듯이 하니까. 그런데 밥 먹듯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저 흔들리지 마라. 니네만 입 다물면 아무 일 없다. 뭐 이러면서 하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근데 지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이 뭐 하고 있냐? 저 강제 당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보시면 46조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국회법에 따르면 강제 당론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국회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당이 국회의원의 표결을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강제 당론 어쩌고 저러는 거는 정신줄을 놓은 거죠. 정신줄을. 거기다가 이게 지금 정치범도 아니고 개인 비리인데, 성남시장 때 개인 비리인데, 이것 때문에 강제 당론을 정한다, 어쩐다, 이러는 건 진짜 그, 저, 거대 야당이 정신줄을 놓은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번 주가 경향신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 주가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이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기사예요. 경향신문 기사가 오늘 아침 그 기사인데, 이 사람이 지금 표단속하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초선 의원들을 모아놓고, 보세요. 저는 0.5선인데 초선 선배님들을 잘 모시겠다. 아, 정말, 아우, 막 오그라들죠. 이러면서 표단속을 하러 가면서, 지금 자기네 당 지지율 20몇 프로 나오는 걸 준수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일 웃긴 게이 얘기입니다. 공천은 걱정하지 마시라. 어처구니가 없죠. 정말 치사스럽죠. 아이고. 그러니까 내년 내가 당대표니까 내가 감옥에 가도 구치소 가더라도 공천권 행사할 테니까 너네 저삑 하면 내 공천권 들고 있는 내 눈치 안 보면 큰일 난다. 이게 협박이죠, 협박. 협박과 회유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초선 의원들한테 공천은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이분이 얼마나 치사스러운 사람인지도 잘 나타나지만 이런 얘기가 통할 거라고 믿는 구조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초선 의원들이 마음에 걱정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정치에서 이 공천권에 팍 엎어지는 굉장히 비굴한 구조를 아주 십분 잘 활용하고 있는데 뭐 이분 개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사에 그동안 너무 많이 봤고 이 사람의 그 치사스러움에 대해서는 그런데 참 중요한 문제를 이 사람이 보여준 거예요. 또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게 있다면 우리 정치 구조가 얼마나 거지 같은지를 이 사람이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천 얘기를 이렇게 하면 다 엎드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느 정도의 진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본인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이라고 하면서 이 공천 얘기만 나오면 엎드리게 된다는 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정치 개혁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토요일 날 국회에서 집회를 했죠. 금요일인가요? 이 사람 뭐라 그랬냐면, 그깟 5년 정권 뭐 대수라고 윤석열 정권이 겁이 없나 이러고 마이크 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깟 5년 정권. 아니, 그러면 정권이 5년밖에 안 간다고 죄 있는 놈을 다 봐줘야 됩니까? 나중 생각한다고? 그깟 5년이든 10년이든 1년이든 할 일을 해야죠. 참, 정말 이상한 그 정신 자세입니다, 이 사람. 뭐 대수라고 겁이 없나 굉장히 선동적으로 얘기를 하고 너무 웃긴 거는 이 얘기입니다. 촛불의 강물로 정권을 끌어내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정권을 끌어내릴 만큼. 촛불의 강물. 그러니까 장외 집회에서 윤석열 정권 끌어내릴 정도의 압박을 넣어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개딸 커뮤니티에서 토요일 날 주말 촛불 집회 모이자고 총동원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관광버스 엄청 대절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거지 같죠? 자기 하나 살자고, 자기 하나 살자고 지금 뭐라 그러냐면 촛불의 강물을 저 흐르게 해서 정권을 끌어내린다라는 어마어마한 그 문장을 자기 하나 살자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정당의 그야말로 사유화죠. 근데 사유화도 명분이 있어야지. 참, 민주당 정신줄 알았어. 이 옆에 서 있는 이런 분들 진짜 쪽팔린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박제가 돼갖고 나중에 그이 사람들 진짜 이 여의도에 저기 접근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좋다고 지금 옆에 가서 섰어요. 지금.
개인 비리 방탄해서 촛불의 강물로 정권을 끌어내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좋다고 지금 이 사람들 다 지금 밀고 들어가서 이 사람 가까이 서려고. 왜냐면 지역구 주민들한테 보여야 되니까. 여기 지금 자리 싸움에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뭐 최고위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다 자리 싸움 해갖고 이 사진에 얼굴 하나 나오게 하려고.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지금. 아이고. 그래서 토요일 날이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주최 측 10만이라는데, 여러분들 이거 10만으로 보이세요? 이렇게, 10만은 이렇게 성기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저 태평로 일대인데, 길이 이 정도면 10만이면, 이 정도의 길이에 이 정도의 밀도면 10만 안 나오죠. 차야 10만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조중동, 한겨레, 경향, 오늘 아침 신문 어디에서도 이 집회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인터넷판에는 주말 동안 나왔는데 오늘 지면판에 조중동뿐만이 아니라 한겨레 경향도 이 촛불 집회, 정권 퇴진 촛불 집회, 방탄 집회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도 쪽팔린 거죠. 응? 지금 자기들도 이 촛불의 강물, 정권 퇴진을 저 이재명 개인 방탄으로 연동시키는 개딸들의 그 휘둘리는 민주당이 한겨레와 경향처럼 기관지 같은 일을 하는 그저 신문도 쪽팔린 거죠. 참 이렇게 쪽팔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저는 이 사설이 오늘 참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정치 언어도 이재명 장애 집회도 멈춰라. 냉정하게 가자. 지금 1년 반이나 수사해놓고 증거가 차고 넘치는지 검찰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불명확하다. 지금 내로남불 아시타비 이런 얘기를 구속영장 사유서에 쓴 거부터 이거는 정치 용어다. 정치권에서 상대방 깔아뭉개할 때 쓰는 얘긴데 지금 이거를 증거를 가지고 빳빳하게 썼어야 되는데 지금 뇌물죄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까 배임만 넣은 거 아니냐. 근데 배임은 정말 배임은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게 개인이 아니라 저 이렇게 보이면 그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다. 이게 물증이 부족하니까 지금 검찰이 이러는 거 아니냐. 동아일보의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수사가 부족하고 물증이 부족하니까 검찰이 지금 저 접견 자료도 불법을 불사하고 언론에 흘리고 이런 정치 언어를 남발하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 마음이 비슷할 것 같아요. 세상 시끄럽게 한 거는 유감이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 검찰 제발 냉정하게 수사 잘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에 대한 지지 없다. 뭐 하는 거냐? 지금 수사 잘해라. 이게 이제요. 두 번째, 민주당 뭐 하냐, 지금? 무슨 체포동의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가 이때까지 체포동의안 안 쓰겠다라고 공약까지 한 인간을 왜 이거를 당이 나서서 체포동의안을 해주냐? 이거를 구속을 시킬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결국 재판에 가서 유무죄는 재판에서 가려질 거지만 이번에 구속을 시킬 거냐 말 거냐는 잔말 말고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가면 판사가 영장을 처리해 줄 건지 아닐지 판사가 판단할 일이다. 영장 심사 받으러 가라. 너네가 그렇게 당당하면 이라는 지금 두 가지 축으로 지금 이 사설을 썼어요. 검찰 정치질 그만하고 수사나 열심히 하고 민주당은 장외 집회도 멈추고 이런 일에 지금 촛불을 강물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 좀 그만하고 조용히 수사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죠. 민주당 조용히 민생에 집중하고 이 사람 개인 비리는 개인 비리답게 저 가서 제대로 소명해라. 우리 국민들이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